성과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기존 지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최 회장에 이어서 이석희 사장이 직접 나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석희 사장은 오늘 사내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성과급이 기존 결정대로 기본급의 400%가 지급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직원들이 성과급 규모가 영업이익이 나빴던 지난 201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건데요. 이 사장은 지난주 성과급 공지 이후 직원들이 느낀 불만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충분히 미리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방침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건데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재 채용 중인 삼성전자 DS 부문 경력직에 지원했다며 인증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제 SK하이닉스에서 받은 보상을 구성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회장의 연봉 중 SK하이닉스 보상분은 지난 2019년 기준 30억 원이고 이를 직원 2만 8천여 명에게 배분할 경우 10만 원가량으로 계산됩니다. SK하이닉스는 내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 수정안을 마련해 사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